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 감리교회 6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 북텍사스 연회의 맥키 감독의 명령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합니다.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예배 체계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이 속히 좋아져서 대면 예배 전환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 의장인 하비 감독이 모든 연합감리교회가 오는 7월 15일까지 오전과 오후 8시 46분에 이 땅의 인종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유색 인종에 대한 폭력을 일으키는 정치적 행동이 멈춰지도록, 그리고 경찰관들이 유색 인종들에게 과잉으로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처럼 우리 이웃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튜브 영상과 줌 소그룹 모임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유치부와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등록은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6월 30일 전에 등록하시면 무료이며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등록하시면 10불입니다. 모든 등록한 자녀들에게는 BBS 티셔츠를 드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BBS 물품 구입을 위해 되도록이면 6월 30일까지 이른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BBS를 위해 영상 제작과 찬양, 스킷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해당 분야에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성도님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에서 중고등부까지 교육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각 부서 반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그리고 행정, 데코레이션, 영상, 음향, 사진, 회계를 담당해 주실 교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되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며 6월 말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점은 홍기자 전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 나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운동에 동참하시고 싶은 성도님들께서는 재정적인 참여와 기프트카드 도네이션,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한 영적인 도움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도우실 성도님들께서는 헌금하실 때 사랑 나눔 혹은 러브 액트 이름으로 진정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모인 헌금 액수는 26,954불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이번 사랑 나눔 운동 팀장인 하영규 장로님이나 박장우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역을 위해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COVID-19 사태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분들의 비즈니스를 이용해주는 Better Together 운동을 실시합니다. 현재 본인의 비즈니스를 교우들에게 소개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랑 나눔 운동 담당자인 하영규 장로님이나 박장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교구에서 섬기고 있는 후원 선교사님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겨드리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교구별 선교 후원지의 변동이 있습니다. 교구별 후원 선교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해외 선교부장 황철은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일에 도움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7월 3일 금요일은 독립기념일 휴일로 교회 사무실도 휴무입니다. 하지만 7월 4일 토요일은 정상 근무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